안녕하십니까. 한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조땡보살 제19회차 정일입니다. 환경의 숨이 적은 산 개참품의 글 한편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미혹하여 알미 없는 사람은 망령되어 온의 모양만 취하여 저 진실된 성품을 알지 못하니 그런 사람은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모든 법에는 진실된 실체가 없거늘 망령되어 모양만 취하네. 그러므로 모든 범부는 생사의 지옥을 윤회한다. 비유하면 밝고 깨끗한 해는 소경은 볼 수 없고 어둠 속에 있는 보물은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끝내 부처를 보지 못하고 또한 불법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중생은 자신의 청정한 자심인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실체가 없는 온의 색과 상에 전도되어 무명으로 악음만 정장시켜 항상 생사의 고통인 육도윤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법성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무생무멸, 불생불멸이며 온이 공하여 연기한다는 이치를 깨달아 자성은 실체가 없다는 자성무소유를 깨달아 알면 법신인 비로자나 불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소유의 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 등 유형의 자산을 생각하지만 실제는 마음속에 육근이 육근을 상대하여 생기는 분별의식인 무형의 유를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도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해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상이고 망상인 허망한 것이니 만약 제법이 실체가 없음을 알면 곧 부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각각타 즉 선지식을 만나 부처님의 정법의 진리를 깨닫고 밝고 맑은 자성의 성품을 스스로 알아서 남도 깨닫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이어 봉교재 땡중땡보살의 47페이지 나를 낮추는 것은의 글을 보겠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존경받는 마음의 시작이다. 낮추고 또 낮추어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도 벽도 담장도 없는 아무런 시비와 갈등과 거칠 것도 없는 자유로운 마음이다. 울타리가 좁으면 설 자리도 좁고 울타리가 넓으면 쌓을 것도 많고 더 많이 쌓으려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 강해지려면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야 하리라. 다음 글 우리의 마음도에서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거나 갇혀 있으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다. 물은 싫어도 흘러야 하고 산은 싫어도 서 있어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도 흘러야 한다. 그러나 산은 서서 쉬지만 물은 흐르며 쉬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사바세계와 오탁악세를 흐르며 행복을 찾고 열반을 얻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불교 수행의 최대 덕목이 하심입니다. 만물은 모두 낮은 곳으로 모여들어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은 만물을 낳는 권능입니다. 여기서 도의 이치에 비유되는 물의 속성을 살펴보면 노자의 도덕경에서 물은 부드러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막히는 것이 있으면 멈추고 열린 곳이 있으면 다시 흐른다. 그러나 이처럼 부드러운 것이 크게 합치면 이를 감당할 것이 없다. 예를 들어 홍수나 해일, 쓰나미가 일어나면 아무리 구센 것도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물이 이와 같이 할수 있는 까닭은 물론 자기 고유의 형체를 지닌 것이 아니요, 그 처소와 그릇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은 결코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은 진실로 부드럽고 약하여 다른 것들과 공적을 다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아상의 고집도 집착도 하지 않는 무심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생물 중에서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가장 부드럽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물이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철보다 10배나 강도가 강한 탄소, 섬유, 판등 강한 소재의 절단이나 미국의 샌드오일의 생산을 위한 지하 1600m 땅속 암반의 파쇄는 고압의 물이 사용됩니다. 또한 물은 가장 겸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다른 것과 다투거나 경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 위치함으로 맑고 더러운 것의 차별 없이 평등하고 만산만계곡의 물을 모두 담는 원흉무해한 포옹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가는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순서대로 흐름으로 순리를 뛰어넘는 폐단이 없으며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흘러가는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은 또한 뒤를 잇습니다. 한순간도 쉼 없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에 이릅니다. 바다는 낮고 넓어 모든 물을 수용하고 늘어나고 줄어들미 없는 부정불감의 상태를 유지하며 모든 생명을 양육하는 열반과 자비의 사상을 실현합니다. 이러한 점이 진실로 물의 위대함이며 속성이 불성과 같습니다. 불자님 여러분, 불법과 물이 가진 속성의 이치를 깨달아 물과 같이 예의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 드리며 땡중 땡보살 제19회차 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